안녕하세요, 이신입니다. 메니스크 알로그라프트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할때 정상적인 소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본블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더블 본 플럭스에서 이것을 이용하여서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할때 본과 본그 정션에는 빠르면 4개월 정도 지나면 그것이 인코퍼레이션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 처음에는 메니스쿠스가 굉장히 로우스트 인텐시티로 보이는데 마치 ACL 리커넌에서도 처음에 수술하자마자는 로우로 보이다 로우스트 인텐시티로 보이다가 점차 시그널 살짝 조금씩 증가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시그널 증가됩니다. 그리고 메니스카 슈링키지라든지 그라프트가 마일드하게 익스트루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정상적으로 예상되는 소견입니다. 또한 서피스의 시그널도 60%에서 이렇게 좀 증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피싱 시그널 변화를 에브노멀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시그널의 메니스쿠스의 알로그라프트의 시그널의 변화는 1년까지 시그널이 점차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포스테리어 혼보다는 안테리어 혼의 시그널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네이티브한 메니스쿠스보다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 그것이 2년까지 뭐 어떤 펑셔널 아웃컴이라 이런 시그널의 변화가 어떤 연관이 있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1년 지났는데 시그널이 증가되었다? 그렇다는 것은 그라프트 머츄레이션 이라기보다는 메니스카 테어라는 생각을 더 먼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케이스를 보면 키홀 테크닉을 이용하여서 라테랄 메니스쿠스의 알로그라프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하였고 이것이 이미디어트 포스트오피 그리고 13개월 뒤 팔로우 이미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T180 이미지에서 주변 호스트 티비아와 이 알로그라프트 이본 블럭 사이에 본 블럭 자체가 로우스 인텐시티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슬롯도 탁잘 보이고 있고 그런 13개월 지나면 이것이 서로 인커퍼레이션이 되어서 뭐다 그냥 팬메로로 인커퍼레이션 잘 되었죠.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패스 PD 이미지에서도 이렇게 주변에 그 슬롯 주변으로 약간 이렇게 이데만 라이크 시그널 체인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다 소실됩니다. 인커퍼레이션이 굉장히 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니스쿠스에 그러면서 메니스쿠스의 익스트루전이 약간 있는 거이 정도 다 정상 소견이라고 봅니다. 또 중요한 거는 메니스쿠스의 시그널입니다. 이미디엇 포스트오피 이미지에서는 굉장히 로우스 인텐시티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팔로우 이미지에서 보면 안테리어 부분의 시그널이 약간 증가됩니다. 이러면 아 이거 뭐지 뭐 어떤 패설로직한 상황인가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안테리어 혼 특히 포스테리어 혼에 비해서 안테리어 혼의 시그널이 증가되는 것은 1년까지는 다 정상이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이후의 시그널이 괜찮다가 증가된다. 그거는 패설로직 테어라고 보지만 안테리어 혼의 시그널이 이 정도 증가되는 것은 다 정상적으로 예상되는 소견이 있고 정상입니다.